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서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.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CBS 노컷뉴스는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최 변호사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영부인을 설득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 적절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 공작임을 참작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. 최 변호사는 국민 감정을 고려해 영부인은 일체의 해명이라 변명을 하지 않았다. 그러나 최재형 목사는 단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허위 사실을 가미해 전체를 진실로 보이게 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또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측은 청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했고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. 당시 외부 복도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, 최 목사의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